비리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비리 소주 만드는 방법, 이모로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옹이잡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귀리 열마를 곱게 도정하여 마대자루에 싸서 흐르는 물에 3일간 담갔다가 꺼내 맵쌀 3말과 함께 고도밥을 지어 뜸을 들인 후 펼쳐시킨다. 밀기울도록 8말을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고 수리되면 일상적인 방법으로 소주를 내린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귀리 열마를 곱게 찧어 속껍질을 벗기고 마대자루에 넣어 3일간 물에 담가 놓는다. 2. 귀리에 맵쌀 3마를 섞어 고두박을 지어 뜸을 들인 후 펼쳐시킨다. 3. 식힌 밥에 밀기울도록 8마를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4. 수리되면 소주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대자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